동남아시아 점유율 1위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태국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4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아디는 이날 방콕 남부라용 지역에 자사 첫 동남아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비아디는 4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한 이 공장에서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비아디는 현지 생산 개시와 더불어 공격적인 가격 할인에도 나섰습니다. 태국은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전기차 생산과 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동남아 전기차 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태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육박합니다. 동남아 전체 시장에서도 중국 전기차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동남아 전체로는 비아디 점유율이 47%였고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4%였습니다.